그날 저희 마주친 날 드라이 맡기신 옷입니다. 아마 그날 드라이가 아니라 버리려고 가져 나오신 것 같지만요. 뭐 어쨌든 제가 대신 찾아와서 루미널 검사를 해보니 피가 튀었더군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DNA 분석 결과 이창룡 씨의 피로 밝혀졌고요. 그냥 옆에 있다 튄 거예요. 증거 제출 때 왜 이 옷은 안 내놓으신 거죠? 이상해요. 이쪽 팔이 마비된 것 같아요. 의무실로 가실까요? 잠시만요, 김자숙 씨.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피하시는 걸 보니 마비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진짜 몸이 안 움직여요. 그렇죠. 진짜 마비가 되는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제 생각엔 전환장애 증상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충격이나 심리적 갈등, 부담에 의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병입니다. 몸이 마비되거나 운동, 감각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심해지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반 경련 마비 증상과 다른 점은 불안함이 사라지면 증상도 낫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증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진실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이래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남편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겁니다. 구치소에 이감되는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저 자꾸 일어나 보세요. 네? 안 돼요. 못 일어나겠어요. 안 움직여져요. 진실을 말하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트로피를 휘둘렀어요.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범인입니다.